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 산업 가운데 1차 산업 비중은 12.7%로 전국 평균 2.3%보다 5.5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중만큼이라 제주 농업이 갖는 경쟁력이 튼튼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잉 생산, 대체작물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농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 의회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행표 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물류비 부담과 고령화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감귤과 그 몇몇 밭작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제주농업은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의 제주농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님, 의원님께서 제주농업의 현실을 짚어주시죠. 제주농업이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내우 외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최남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과거에 어쨌든 겨울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전국의 시장을 지배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이게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다변화된 농산물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기후 변화와 그다음에 시설 재배 확대에 따라서 겨울철 농산물이 사실은 다양한 국가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방에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생산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시장이 그에 따라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 10년 사이에 인건비 자체가 이게 한 12배 이상 이게 증가가 돼 있고, 이미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주도도 역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게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가 아닌가, 이게 이렇다면 제주의 농업이 과연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윤창환 국장님, 현재 제주 농업의 현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 앞전에 우리 그 허 의원님께서 뭐 그 전체적인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그 한마디로 그 어렵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그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농업 전반에 대한 그 현실일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그 국내 그 농산물과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소비도 이제 그 부진하고 또 농산물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위기 자체도 또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은 어떤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방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면은 이에 경쟁력을 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추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특히 이거 농업의 문제점이 뭐냐고 자꾸 이렇게 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앞전에 그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그 농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뭐 상승 또는 생산 유통 수급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만히 짚고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처리하는데 어떤 조직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가 얘기는 이 조직화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품목별 간의 이런 조직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향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앞서 허창옥 의원님과 윤창옥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농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이 불안정해서 그 당해년도에 생산을 하더라도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그 수년째 그 농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가 부채 이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지금 고령화,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적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농가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이제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가장 우리 그 농가의 가장 큰 현실로 다가와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강경현 연구실장님, 그 전국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제주 농협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농업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업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 그다음에 물류비들을 포함한 농가 경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 장목이 편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산물 수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제는 결국에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 농촌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의 작부 체계가 밭작물 중심의 작부 체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계화가 100% 이상 되어 있지만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는 현재 약 2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풀어내야 될 가장 제주도만의 문제를 풀어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1차 생산 비율이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7% 정도로 전국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가 갖는 부분의 문제는 결국에는 소득 장목 편중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 진폭이 컸을 때 상대적으로 그에 관련된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그 제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윤창원 국장님. 예, 그 민선 6기 들어서의 그 농정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선 6기 들어서는 그 농업에 그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그 농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그 7월 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농업용수 통합 강령화 사업이 농식품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8년 동안 한 1,447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그 가뭄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월동 채소인 경우에 매해마다 이제 그 수급 불안정으로 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부 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가들이 농지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 기능 강화 이러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 기금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0.9%입니다. 1%대 이하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육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그 냄새 저감 또 말산업 육성 등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붙여서 저희들이 그 제주도가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적 그 면적에 대해서 그 안전 농산물 생산 기지화 사업도 예, 기초를 두고 예, 추진을 해갈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정현 실장님, 예. 아까 다른 지역 농업의 현실과 제주도 지역 농업 현실이 아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제주 지역의 농업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농업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은 기후적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대성,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하다 보니까 실제로 밭작물 재배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노지 월동이 불가능한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육지부의 다른 출하 시기는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실제적으로 농가 경영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높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타지역 비교 시설 작물에 비해서는 생산비 절감 효과가 더 있고 또 동력비, 강력비가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힘은 항시 아직까지도 제주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허창욱 의원님이나 우리 홍영표 회장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그 농사 짓는 입장에서 제주 농업 정책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허창욱 의원님부터. 네. 아까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윤창욱 국장님께서 쭉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월동 채소에 대한 자구 체계 문제, 그다음에 농지 기능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말 산업, 뭐 농어촌 기금이 전국 최초로 0.9% 이하로 내렸다. 뭐 이게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생산자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첫째 생산자 중심의 정책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정현 실장님께서 이게 타 지역과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러는데 제가 바라보는 제주의 농업의 특성은 이게 타 지역, 육지부하고 아주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중앙 단위에서 보면 지원 정책 자체가 이게 뭐 육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대주의 실정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상도 많다. 자, 일례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 차바 태풍의 경우를 보면 제주 지역이 사실은 이게 바람이 아주 강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번에 비닐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이게 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설 자재도 보면 이게 이따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육지부 같은 경우 포드하우스 같은 경우 한 4만 5천 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 뭐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아까 이제 생산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 이번 돌담인 경우 이제 뭐 국가 뭐 농업유산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돼 가지고 보존과 이렇게 보호 관리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정작 제가 중요한 건 이 돌담에서 돌담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누군가입니다.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이 돌담을 정말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관리 주체나 참여를 시키지 않는 한 이 돌담이 아무리 국가 유산이든 세계 유산이 되더라도 제대로 보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이게 생산자의 주체를 제대로 이게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한 정책이 이게 수행된다면 그건 사실은 이제 제주가 훨씬 타 지역보다 경쟁력도 높여내고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실적으로 모든 정책에 주체도 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 홍영표 회장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농사를 짓는데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금 보면 기후 온난화에 따른 특징만 살린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지금 정책적인 면을 보면 그 앞서가는 정책보다 끌려가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 지역만 하더라도 친환경 농업도 지금 그 행정이 먼저 앞서서 중심을 잡고 농가가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친환경을 주창하면서도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미약하다. 또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아열대성 과수를 이렇게 그 제2의 과수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보면 감귤 중심의 정책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형 작물을 개발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그 조직적인 기구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그 대체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보급 분야에 앞으로도 좀 더 힘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저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노지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출하 초기의 감귤값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윤 국장님, 네. 그 올해산 감귤 가격 시세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 10월까지 그 평균 가격이 한 14,700원입니다. 그래서 10kg. 예, 10kg 한 상자당 14,700원입니다. 이 가격은 그 작년에보다는 한 15% 정도가 높고 재작년보다는 한 30%가 높은 이런 가격입니다. 사실은 감귤 가격이 연내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날씨 등의 품질이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저희들이 주의해서 이제 그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그 10월에서 2월까지 그 딸기 등 과채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과채로 출하량이 2010년 기준에서 거의 한 6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딸기라든지 이런 토마토 이런 것들이 감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건 당도 얼마나 높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감귤 가격을 받는데 상당히 경쟁이 돼 있다. 그리고 감귤 가격을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감귤 가격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감귤 가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내 과일이 생산량이라든지 품질과 연관이 맺습니다. 그리고 수입 과일과도 연관이 맺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건은 저희들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품질 관리를 철저한다. 뭐 비상품을 출하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알맞게 수급 조절을 해서 출하한다. 이것들이 내부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은 그나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은 지금 뭐 줄어들지 않고 있고 가공 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창원 국장? 예, 지금 그 전체 그 개항을 한번 그러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감귤 처리량을 저희들이 그 51만 톤을 처리 계획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가공이 8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가공 공장 운영은 개발공사 공장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와 일레가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공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3만 2천 톤 정도를 이제 그 시장 경계를 합니다. 밭에서 직접 이게 따서 이제 그 쉽게 산지팩이죠. 이제 시장 경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경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리하는 데는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품 단속인데 출하인데 올해도 벌써 한 65건 정도가 출하가 됐습니다. 좀 적발이 됐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한 402건이 이제 비상품 출하를 하다가 단속이 된 적이 있고 재작년인 경우에는 679건이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이 감귤을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비상품 출하를 합니다. 이건 어떤 단속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속은 일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 농가나 유통인들이 제주를 생명 산업이 감귤이기 때문에 진짜 적극적인 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품 근절을 하기 위해서 선과장에는 이제 그 품질 검사원이라고 해서 이 감귤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이런 그 검사원이 한 선과장 두 명 이내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감귤 선과장에서 비상품을 출하, 2회 이상 출하를 하게 되면 이 품질감사원을 해촉함으로써 당해년도에는 선과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극단의 방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시장 격리 문제인데요. 산지팩이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등장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감귤을 산지에서 폐기해서 그 자리에 따서 버리기 때문에 요즘 올레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감귤이 제주도에서는 따서 버린다. 이것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닌지 허창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게 이게 뭐 수상성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심입니다. 저는 뭐 올레꾼이 뭐 그게 뭐 그렇다는 일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과정이긴 하지만 아 저는 어쨌든 그 수상성과라고 하는 이게 이 방식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없어서 이게 정말 상품 수확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이게 따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키로수를 재고 난 후에 다시 이게 밭에 다 이게 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시장 격리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가한테서 다시 한번 이게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농가의 노동력을 덜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어쨌든 빨리 모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게 밭에 떨어뜨리는 양을 좀 감지해 가지고 이게 뭐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상품을 따야 되는데 그걸 모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큰 돈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저 도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좀 그 노동력이나 이런 거에서 요만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뭐 표현이 아까 시장 경리를 뭐 산지 폐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시장 경리 네. 경리가 아닙니까? 시장 경리는 사실은 농가에서 고품질을 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입니다. 예, 나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급품의 감귤을 그 시장 경리를 하고 시장에는 아주 고급품을 출하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아마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상품 감귤 유통 문제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허 의원님, 농사짓는. 예, 저는 어쨌든 이게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생산자들이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중간 상인들이 공급하는 경우가 다수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 개통출하에서도 비상품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개통출하를 책임지고 있는 농감협에서 이분에 적극적으로 이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게 비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생산자 실명제라든가 그다음에 당도 표시제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뭐 시범적으로 시행하지만 산지 경매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정확히 시행하면은 이런 지금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자연스럽게 좀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강정현 실장님, 이 비상품 감귤 유통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모든 문제가 생산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지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니까 결국에 소비지 시장에서 개통출하 물건이라든가 일반 산지 물건들이 결국에 소비지 시장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작은 흔히 말하는 국소가 감귤이 더 맛있다라는 그런 인식 그다음에 아주 노란 감귤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감귤을 통한 소득 보장이 농가에 있어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생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소득의 불균형들이 심화되고 있는 거가 지금의 농업 농촌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도덕적인 요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존의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것들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요구보다는 생존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가 과연 정책적으로 먹힐 것인가.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농정에서 이런 감귤로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복지적인 차원이라든가 지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갈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홍영표 회장님은 이 비상품 감귤 원인, 유통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비상품 감귤 유통은 대다수 농가나 유통인들은 이제 지켜지고도 있습니다. 품질 기준을. 그러나 이제 지금 그 기상이변이라든가 해거리 등으로 발생하는 그 비상품 감귤을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바로 앞에 그 내 발 앞에 보이는 눈의 그 이익만을 그 생각해서 그 개인적인 그 이기주의 정신 그 생각을 이기주의인 마음으로 그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강제 착색 아니면 비상품 감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감귤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소가의 경우 맛이 좋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극대과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상품 감귤을 계속 유통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지에서 노랗게 익은 감귤만을 우리 지금 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소비지 생산지에서 강제 착색을 하거나 이제 잘못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된다면 이제 신선한 그 첨가 상태로 감귤을 출하하고 또한 이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그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감귤을 정착시키지 않는다면은 이 우리 제주 감귤이 살아갈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제 이러한 그 부분 이 비상품 감귤을 이제 자제하자는 노력에서는 농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도 필요하고 이제 변화된 의식으로 인해서 그 생산자 이제 선관장이라든가 상인들이 이제 고품질 감귤을 유통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의식부터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아까 혹시나 이 시청자들께서 이제 그 어떤 농가들이나 유통인이 상당히 그 전체가 부도덕하는 이런 것처럼 보일까 봐서 좀 항변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부죠, 일부. 농가도 일부고 유통인도 일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올해 10월 달에 가락시장을 세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상당히 시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강제 착색한 이제 그 노랗게 물, 그 강제 착색한 이런 감귤의 상당수가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인 경우는 상당히 첨가들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구나.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농가 홍보라든지 소비자의 패턴이 변했다는 상황들을 농가에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제주도 감귤 핵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2년째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신뢰성과 농가의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그 허창욱 의원님. 예, 그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예, 참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데 사실은 이게 저는 핵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은 비법정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 계획이다. 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5월에 이게 지난해 5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8월에 세부사항을 이게 확정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게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이 이게 뭐 딱 뭐 정해진 계획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행 상황이나 추진하면서 과제가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수시로 이게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현장의 농가들이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한 사례를 이미 작년에 이게 했던 것이고 또 이게 하나 대표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조례 시행 규칙까지 다 바뀌면서 이게 당도 기준으로 좀 가보자 해서 이게 했는데 그것도 이게 의견 수렴하다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흐지부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 이게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통계 기법 개선은 물론 여러 가지 이게 기술적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은 다시 유보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을 성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상당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이제 윤창욱 국장님이 새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개혁 이후에 아마 이게 좀 내실 있고 대안을 마련한 이런 계획을 좀 정리해서 아마 추진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네, 네 결국은 뭐 거의 부분적입니다만은 당도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비파괴 성과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홍행표 회장님 그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 체감도 같은 것? 예, 지금 그 시행 2년 차를 맞이했지만 그 현재까지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좀 아주 미흡한 단계로 지금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이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농가의 의식이 이제 첫째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품질을 시장에 유통하고 또 유통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혁신을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가가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행정에서는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추진해서 농가의 혼란스러움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소비자 시장에서
그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이제 그 소비시장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크기에서 맛으로 이제 지금 하고 기능성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좀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그 다양한 이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정책 반영에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농가와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이런 부분들의 정책의 신뢰성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정현 실장님, 그 실장님이 보기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예, 감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모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종적으로 정책의 어떤 목표 지점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체랑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귤 혁신 계획의 성공의 미래는 결국에는 생산자와 합의돼서 만들어질 때만이 결국에 정책의 성과 지점이 반드시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잠깐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겨울 내내, 제가 이제 제주도 사람은 아니어서 겨울에 솔직하게 어렸을 때는 감귤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로 겨울 내내 보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제주 농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 감귤 혁신 계획의 가장 중점적인 요소가 돼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농업 구조 조정, 즉 생산량 조정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에 근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과연 이 감귤 혁신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산 조정을 하고 여기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체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일정 정도의 경쟁력은 저는 가질 수 있지만은 이거가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 감귤 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여기에 올해 10월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감귤 가격이 올해는 상당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이 좋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감귤 가격이, 또한 10월에 좋다고 해서 11월에 이제 뭐 망생종이 나오는 시기에까지 감귤 가격이 좋으리란 법은 작년에 예를 봤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감귤이 제주도 농민들의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육지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3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쌀값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육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쌀값 문제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감귤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의 구조조정, 생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을 바라보는 건데, 이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는 뭐 오히려 감귤 발전에 더 해가 된다는 지적,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윤창환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사실은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이 지난해부터 15년부터 19년까지 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73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계획보다도 사실 실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획을 마련할 때 그 농가 설명회도 한 80회 정도 차례 이제 마을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의견도 한 300여 건을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농정을 반영했다고, 농심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 상당히 그 농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이거는 완성된 그런 그 계획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월동 채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주에서는 월동 채소 처리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월동 채소 산지 폐기에 쓰인 세금만 해도 1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윤창원 국장님이 그 월동 채소 면적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매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월동 채소 그 재배 면적이 한 13,000 헥타 정도 이렇게 거의 그 내외가 예로 이제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제주가 사실은 그 기후적으로 그 월동 채소의 재배하기 아주 적지입니다. 육지보다는 훨씬 기후적으로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은 다른 장목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장목이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장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월동 채배가 항상 한 13,000 헥타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그 장기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그대로 있더라도 육지부에서 남해안 지역에서 월동 채소가 생산돼서 제주와 경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품목별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과잉 생산 체계가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대체 작목이 없고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채소류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가 월동 채소 처리날 되풀이하는 이유 허창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우리 청와 국장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게 첫째는 어쨌든 이게 지금 월동 채소만큼 이게 뭐 산지 폐기를 전제하지 않은 쪽에서 이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대체 장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없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윤창환 국장님께서 이제 그 작부 체계 말씀을 앞으로 이게 하겠다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 문제죠. 이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쨌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예, 그 월동 채소가 이게 처리량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늘 기대하면서 파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은 남해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선 채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건조, 동결, 염장 다양하게 지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의 90% 이상 그 월동 채소를 제주가 독점했던 이런 시기는 지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스란히 이게 연중 수입이 가능한 이 월동 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아까 우리 중요한 우리 저 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 토론해서 말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구조조정 이전에 강경현 실장님, 예. 이 월동 채소 처리난의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거의 이제 원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수입 농산물이 한정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가 결국에 어떤 장목에 상관없이 이제는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가 이전에 가졌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다음에 정확한 예측이 돼 있지 않다. IT 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생산의 데이터라든가 수입의 데이터들, 소비의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넌없이 신께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조종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아, 무엇을 주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땅을 놀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꾼한테 땅을 놀린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내 생명을 끊는 거랑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 구조의 흐름들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결국에는 어떠한 좋은 정책을 밀어내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밭작물 생산 정보의 제공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홍행표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앞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전부 동감을 하면서요.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 태풍이라든가 기상재해 시에는 그 이제 자기가 식재하는 월동 채소가 가격을 상승하리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이제 그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태풍이 없어가지고 과잉 생산 시에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행정 정부에서 시장 격리 사업을 이제 해줄 거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또한 우리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을 폐원하고 그 면적에 대한 대체 작물을 개발하지 않고 이 정책을 수립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 이제 와가지고 월동채소 이제 처리난을 겪다 보니까 앞전에 정책에서 펼쳐진 사업에 대한 이제 지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대체 작물 개발이 아주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 결국은 과잉 생산될 것을 알면서도 다시 파종해야 되는 농가 입장인데 이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산지 폐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산지 폐기 말고 다른 안은 없겠습니까? 우리 저 강경현 실장님. 제가 이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도 그러고 지방정부의 농업정책도 마찬가지로 과잉 생산됐을 때 정책을 보면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산지 폐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잉 생산에 남아도는 농산물의 대책은 솔직하게 산지 폐기 이해는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지점을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생산량 예측과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구축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 구축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에 가야 될 방향입니다. 앞으로. 최근 농정의 중심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ICT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이 정부의 농정 방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IT라는 정보기술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말 그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다시 현장에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 맞는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생산량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럴 때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산지 폐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산지 폐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결국은 이제 생산과 유통에 따른 어떤 정보화,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제주에 맞는 또 다양한 대체 작물 개발과 그에 따른 농가 의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허창욱 의원님? 대체 작물 개발에 따른 농가 의식.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이 관성화돼 있죠. 사실은 이게 새로운 작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격 지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하게 재배하는 기술이 확보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그 작부 체계를 개편하는 속에서 신기술이 필요한 품종이 도입된다면 어쨌든 우리 기술 연구 개발이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그 강경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체 작목을 어떤 걸 할 거냐는 사실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이게 어떻게 소비될 건가를 확인되지 않나는 사실은 거의 이게 실험적 대상, 시범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호응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농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게 우리 작목도 선택을 하고 일례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메밀이 전국적으로 이게 유명한데 사실은 이제 봉평 메밀보다는 제주 메밀이 거의 뭐 80% 이상 이게 전국을 차지하는데 이번 차마 태풍 때문에 이게 아주 이게 뭐 수량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뭐 가격이 폭등할 수도 여러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비지에 필요한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체 작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대체 작물 전환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윤 실장님, 농업 선진국의 사례 대체 작물 이제 전환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왜 제주도가 그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농업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가장 높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정말로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정말 배우로
농민들이 정말 배우러 갔던 곳인데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농업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우리 농민들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소득 대체 장목의 전환에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기후였다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 기후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기후를 보니까요. 겨울에는 1도씨에서 4도씨 정도 평균, 여름에는 13도에서 22도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설 온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결국에는 생산성을 좌지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미 온난화 대응센터라는 거대한 농촌진흥청 연구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아열대 채소라든가 실제적으로 아열대 과일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적용 시점은 제주도가 제일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주도가 강귤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작목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세분화시킬 수 있는 품목들을 더욱더 다양하게 생산해낸다라면 결국엔 거기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결국 시설 재배를 하면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시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홍영표 회장님, 이 시설 재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시설 재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농가 소득은 전국의 1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농가 부채 또한 전국의 1위라는 것을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주도 내 그 농가들이 그 시설 투자에 대한 그 비중이 너무 많다. 그 현재 그 농가 부채 부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설 투자를 하는데 FTA 사업에 의해서 지금 그 하우스 시설만 하더라도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거는 자부담이 50%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농가의 그 어떤 그 생산에 따른 수익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앞으로 그 보조금 부분도 그 일정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자부담률을 줄여줘야만이 이제 농가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의욕이 더 생기고 농가 부채 경감에도 더 이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윤청환 국장님 그 농가 부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 앞으로 그 시설 재배부터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노지 재배보다 그 시설 재배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한 그 감귤을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거는 1헥타 있지 않습니까? 1헥타 뭐 평으로 표현하면 3,000평입니다만은 그 노지 감귤인 경우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득입니다. 소득이 되는데 시설 재배를 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 재배가 소득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농사가 안 되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도내 그 시설 그 하우스 재배 면적이 한 4,400헥타 정도 됩니다. 이거 어림 잡아서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FTA 그 자금으로 지원되는 그 하우스 그 단가가 우리가 3.3평방, 한 평당, 1평당, 예, 평으로 작업해서 죄송합니다만 1평당 한 11만 원이 되겠는데 어림잡아 한 4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그 농가 1로당 부채가 한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1위입니다. 아까 홍행표 회장님 말씀은 상당히 좀 뭐든 불명예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부채 자체가 어떠한 그 시설 재배, 아까처럼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우스 등 이런 시설 재배 생산성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게 또한 제주도 농가의 그 특색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은 한, 그저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을 벌어서 갚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아까 그 홍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보조율의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보조율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그 농어촌 기금도 사실은 그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초로 0.9%에서 1%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그 조정을 해서 농가들이 영농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욱 의원님, 그 부채도 1위, 소득도 1위, 뭐 시설 재배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제주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이대로 간다면 저는 이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이게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리 윤 국장님이 마치 이제 시설을 하면 바로 돈 벌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귤만 보더라도 시설을 하고 나면 사실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기다려야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가계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시 이렇게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뭐 농해소득이든 아니면 다른 농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투자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농식품을 기준하고 있는 제주도의 하우스 시설하는 단가가 11만 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보조사업 FTA 기금 보조사업으로 보면 12만 원, 13만 원 갑니다. 그러면 보조율이 중앙정부 50%, 이게 융자 20%, 자본금 30%인데 이 50%도 사실은 이제 고스란히 이게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로 자부담도 보면 돈이 있어서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일반 대출을 통해서 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율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50% 하지만 지금 단가로 오면 60%, 70% 심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부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덕분에 사실은 제주도가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대책도 있지만 이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보조율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부에서 50% 한다는 얘기를 한 6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융자라고 하는 거는 뭐 그대로 두더라도 자부담 비율의 10에서 20% 정도는 다시 뭐 이게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0.9% 농어촌 기금 같이 전액 융자할 줄 알아요. 전액. 이게 100%가 됐든 50%가 됐든 이게 이런 현실화된 거 부분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재해보험의 비율도 사실은 자부담 비율을 최소해야 그리고 다품목으로 해야만이 많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통해서 이런 차바 태풍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보험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게 그 보상이 된다면 사실 뭐 도비가 오히려 앞으로 이게 보상하는데 감소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농산물 유통이나 이제 소득을 따진다면 물류비 또한 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예, 물류비를 포함한 유통 비용이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건 뭐 분명한 얘기죠. 우리 강정현 실장님, 해외 사례는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물류비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재 농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산지 조직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산지 조직화를 어떻게 해가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산지 조직화는 결국에는 가격의 교섭력, 가격의 결정력을 결국에는 생산자인 농민이 질 수 있다라는 그 힘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일단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사고 의식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를 기반해서 표준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토궁이라고 품질을 균일화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계획 생산하고 공동 선별 공동 계산 죽었다 깨어나도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이 기반되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본에 있어서의 농산물 유통, 물류 유통을 크게 배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는 솔직하게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가 농산물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랑 틀리다는 거예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일본의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로 일본의 군마형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양배추의 70%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마현에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도매시장의 법인이 정말로 한 20만 원 되는 포도를 주면서 우리 중요한 거래처니 정말 좋은 말씀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농업 현장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군마현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조직화가 돼 있어서 거래 교섭력이나 거래 가격의 결정권을 이미 이 지역의 생산 조직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에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가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ICT에 관련된 도입을 해서 이미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새로운 방식의 경매 방식을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회장님, 물류비 축소 방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 그 제주의 현실이 선박 운송이나 항공 이제 운송에 따른 섬지방의 이제 불리한 조건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금년에 그 어떤 시범적인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감귤의 경우에 제주에서만 생산하는 그 이점을 살려서 산지 경매를 실시해서 품질이 좋은 그 감귤들을 중매인들이 직접 선호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이렇게 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산 농가도 그 가격에 경매되는 경향을 보면서 이제 더 고품질화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는 측면이라 보면은 산지 경매로 인해서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다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제주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짤막짤막하게 1분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마무리 받으시는 강정현 실장부터 먼저 해 주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생산 기반 정비 규모와 기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정 지역의 유리성을 활용한 고품질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홍보 활동의 강화가 결국에 제주도 농업들을 살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저 홍영표 회장님. 예, 저는 그 이 토론회를 지금 그 하면서 제가 느끼고 이렇게 했던 부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만 서로 경쟁을 하고 제살 깎기 까먹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국제 시장에 나가서 수출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국내의 그 물량을 축소해서 그 가격도 높은 단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행정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좀 더 지원하고 개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청환 국장님. 예, 그 농업은 그 제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저희들이 그 품목별로 조직화를 통해서 자조금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고품질 생산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출하가 된다면 농업은 분명히 희망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지금 감귤 출하 시기입니다. 농가 여러분께서는 고품질의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허창욱 의원님. 예, 농업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농업 분야의 세대교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정말 지향하고 농업이 복합 산업으로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이제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의 산업활동은 지난 세기의 생산 방식인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농업 또한 감귤과 마늘, 양파, 당근 등 몇몇 밭작물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농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 의식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